네,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? 닉네임 슈퍼리치 분이 보내주셨습니다. 제가 직모에 숱도 엄청 많고 모발도 억셉니다.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 길이가 짧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머리 감고 나면 머리가 고슴도치 마냥 다 뻗쳐요. 드라이할 때도 항상 뿌리부터 눌러서 말리는데 뜹니다. 저는 짧은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싶은데 커트할 때 숱이라도 많이 쳐달라고 해야 할까요? 네,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시군요. 네, 이런 분 남자분들 진짜 많아요. 머리 짧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. 밤톨 같은 고객님들은 어떤 모양을 내서 머리를 잘라드려도 다음에 다시 샵에 올 때는 머리가 이렇게 모양이 없이 동그래져 갖고 오시거든요. 비닐을 쓰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정성을 쏟으실 정도면은 그냥 다운펌을 하시면 돼요. 다운펌이 뭐냐면 막 파마를 말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제품으로 파마 약으로 머리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거든요. 원하시면은 전체 다 붙이실 수도 있고 연예인들 굉장히 많이 붙여요. 사이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에 끝났던 이태원 클라스의 세로이 같은 경우도 다 머리를 붙여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다운펌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. 다운펌을 하시더라도 조금 머리가 자라나면 모발 끝은 다운펌을 했을 때 끝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뜨진 않거든요. 이 사연 주신 분의 머리는 항상 떠서 자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샴푸를 하고 나오시면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. 타입이 약간 이런 로션 같은 타입이거든요. 보이시나요? 되게 로션처럼 되게 끈적끈적한데 이런 제품들을 젖었을 때 모발에 전체적으로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마르시면은 그 뜨는 모발의 이 제품의 무게 때문에 드라이기로 눌러서 말려주시면 머리가 되게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요. 그래서 다운펌을 하고 이런 제품들을 쓰시면 그 다운펌이나 이런 지속력들이 훨씬 더 오래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뿌리부터 눌러서 말린다고 했는데 이 방법은 되게 좋은 방법이시고요. 거기에 하나 더 이런 스타일링 제품들을 사용해서 말려주시면 훨씬 더 유지가 오래 가실 거예요. 머리카락이 뜨는 첫 번째 요인은 머리가 짧아서 뜨는 거거든요. 이 사연 주신 분도 머리를 되게 많이 기르면은 그 머리가 한두 껍도 없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가라앉을 거예요. 근데 머리가 뜬다고 막 뜨는 게 싫어서 숱을 많이 치면은 안에서 이렇게 되게 짧은 머리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뜨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머리는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조금 디자인 있게 윗머리는 약간 기르시고 뭐 옆머리는 짧게 자르셔서 다운펌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다운펌을 해드리는 거 추천. 그리고 머리를 말리실 때 샴푸하고 나오셔서 젖은 머리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크림 타입의 제품을 먼저 바르시고 그리고 원래 하시던 대로 뿌리부터 눌러서 말려주시고 하시면 훨씬 스타일링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